저희는 지금 NCT 드림은 파리에 있습니다. 어, 시작했어요? 클랩. 어, 했어. 아, 안 돼! 요, 우리 마늘 쪽으로 컨셉을 저희는 지금 철러의 배를 빌려서 파리를 여행 중입니다. 와, 뭐야? 역시 철러 진짜 고맙다. 아니, 진짜 그런 줄 알잖아. 마누절이잖아. 아, 잘 들려. 네, 아무튼 저희가 이번에도 파리 공연까지 마치고 저희 World Tour Instagram Relay Paris까지 왔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일단 지금은 내일 베를린 가는데 오늘이 파리의 마지막 날인데요. 굉장한 뷰를 보고 있는데 이따가 제대로 보여줄게요. 이따가요? 지금 보여줘. 지금 보여.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근데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제가 한번 잘 일단 보여드릴게요. 주세요. 여러분 안녕. 어, 해찬 씨 왜 저러시는 걸까? 잠시만요. 저 지나갈게요. 길어져서 핸드폰이. 여러분 저 앞에 에펠탑 보여요 이거? 아직은 너무 작게 보이는데 이따가는 가까워질 겁니다. 추앙 추앙 아이고 추앙 자 I will dive into you. 일단 오늘 굉장히 역사적인 날인 게 뭐냐면 네. 우리 지성이가 에펠탑을 처음 봤어요. 보고 실망했대요. 아니 파리에 지금 3일째인데 지성이는 진짜 보통 호텔 나오기가 어려워요. 한번 들어가면. 근데 이번에 우리가 끌고 나왔는데 맞아요. 아니, 사실 왕말이지 하잖아요. 지성이 살면서 에펠탑을 처음 가봤는데 그... 솔직하게 감정만 한번 얘기해. 아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 그 알지? 그 에펠탑 아래에서 파는 그 크레이프? 크레페. 아 근데 크레페라기보다 그냥 거의 샌드위치였어. 아, 근데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거 맛있게 먹으면서 차를 봤어요. 그거 먹으면서 봐야 지상이는 지상이가 에펠타워 타워보다 높네요. 어? 우리 광야보다 높네요. 그래도 아, 근데 왜냐면 그래도 타워긴 해. 근데 타워 근데 그래도 광야보다 조금만 높아요. 아니 높지 당연히 저희 어디서 보이는 아니야 진짜. 근데 내 턱이 있으니까 작아. 막상 아니 내 머릿속이 높을 거야 생각보다. 나 근데 확실한 건 지성이 꿈이 제일 높아. 아 그리고 일단은 저희 파리에서 진짜 각자 경험들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 비하인드로 남겼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아 나 비하인드 못 남겼어. 저 마크랑 차에서 토크 한 40분이나 했어요. 이 둘이 진짜 일단 우리 미쳤어. 말이 안 끊겼어. 우리 미쳤어. 그냥 미쳤어. 정적이 더 없었어. 우리 미쳤어. 근데 진짜 여기 건물은 진짜 다 영화에서 본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건물이어가지고 너무 예뻐! 어디를 가도 느낄 수 있어 파리라는 거. 오 비엔 카메라 감독님. 재민 씨 Fly to the moon. 재민 씨랑 채널 씨 루브르 박물관 어땠어요? 안 갔어. 갔잖아. 루브르 박물관 안 가도 되잖아. 안 들어봤어. 니네 거울 보면 되잖아. 어? 거울 부분인데 확실히 루브르 박물관은 그 밤에 조명 켜져 있을 때가 진짜 예쁘긴 하고. 루브르 박물관은 가고 싶어. 봐야 돼요. 나 오늘 가려 했었는데 문 닫았어. 문 닫이자 여러분들 뭐야? 문 닫았어. 런던에서 파리에 왔잖아요. 약간 일단 그냥 한 번쯤 그런 이렇게 방문해서 진짜 여행 와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여행 오셔야 돼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와야 되는 거. 저
저도 어제 재민이랑 거리에서 한 진짜 한 한두 시간 정도 계속 걸었는데. 아니야, 어제 나 마크랑 12,000보 걸었어요. 12,000보? 어, 12,000보 넘게 걸었어. 잘했어. 아니 근데 이렇게 야외에서 라이브 한 게 처음이야. 진짜 오랜만이야. 근데 혹시라도 빨리 여행 올 생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춥습니다. 맞아요. 지금 아직 춥고. 그리고 짜하게 비가 자주 와요. 맞아요. 아 요즘에 온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쨌든 우리가 뭐 자주 하려고 밖에 나가면 비 오고 들어가면 비 안 나고 비가 커서 막 할 정도가 안 되고 왔다 갔다 해. 네, 이러는 비는 만으로 있어야죠. 네. 맞아요. 어? 옆에 우리 옆에 뭐야 이거. 우리보다 스케일 조금 큰 배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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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배네. 우리 우리보다 스케일 큰 배는 왜 이렇게 작아? 우리보다 훨씬 우리보다 4배야. 이쪽은 거의 레스토랑 아니야? 아 여기 레스토랑이지. 근데 우리는 여기는 프라이빗. 아 하지마 난 할 수 있어. 어차피 한 번밖에 못 볼 것 같아 이 사람은. 다들 감성에 젖었을 때 잘 보지도 않아. 근데 나 보내세요. 근데 진짜로 파리는 이제 엘페탑 보인다. 엘? 아, 아니, 그 위에 구름이 어? 구름이 불빛 때문에 좀 봐봐. 근데 진짜 파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냥 어딜 가든 그냥 화보예요. 보여요? 저 에펠탑 위에 그 구름 아까 한 Merci beaucoup. It's a dope and lit itself. You're here. Oh, 좋아. 근데 프랑스가 생각보다 좋더라고. 우리 다들 너무 강. 여러분 저기 보여요 에펠탑. 얘 봐봐. 여러분 에펠탑 보여요. 우와. 아주 멋있어. 에펠탑을 보고 이런 배를 타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많이 기뻐졌네. 오늘 밤은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조금은 더 즐거운 밤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프랑스에 안 오신 분들도 이거를 통해서 조금 느꼈으면 좋겠어요. 못 느껴요. 직접 와봐야 돼요. 실제로 와봐야 돼요. 자,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5, 6, 7, 8, 9, 맞아, 통했어. 너무 맞았어. 난 하늘에 너를 그릴래. 별들이여 이름을 붙였지. 더 길게 듣고 싶으시다면 내일 모레 있는 베를린 콘서트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근데 좋았다. 프랑스에서 하는 콘서트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고 맞아요.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스컬러 에너지가 미쳤어요. 미쳤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춤을 열심히 추고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분들이 더 열심히 추고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지칠 수가 없겠어. 지기 싫었어요. 나 그냥 나 졌어. 나 페리 팬분들한테 체력이 우리보다 좋으셨어. 그래, 진짜. 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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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르주. 근데 지금 한국 거의 아직 새벽이지. 새벽이야. 새벽 4시야. 또 그렇지만 되게 행복해. 네.
아무튼 저희가 굉장히 이번 투어를 하면서 진짜 문화 생활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도 네. 진짜 왜요? 아, 여러분들 진짜 꼭 하루에 꼭 오세요. 진짜. 지금 한번 이상은 와야 입술이 재민이 단독 치킨 먹었어? 립밤이에요. 오해하지 말았어. 재민이 개인 카메라에 이미 사진 안녕하세요. 엄청 진짜 몇백 장 있어. 사진 한 900장 있어요. 맞아. 지금 요즘 엄청 찍고 있어요. 네. 저희는 이제 이 배를 즐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이 안에 굉장히 맛있는 음식과 많은 철로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진짜인 줄 알잖아. 진짜 고마워요. 재밌게 놀아요. 그래, 재밌게 놀아. 고마워요. 많이 먹어. 여러분, 저희 Paris, thank you. 베를린에서 또 인스타라이브로 찾아올 거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에펠탑으로 끝내주세요. 잘 자. 블루맨. 이렇게 블루맨. 이렇게 이렇게. 잘 자. This is 에펠탑. 남친 시각. Enjoy your flight. 런진아 일로 와. 왜 너만 보고 있어? 진짜 예뻐. 안녕. 안녕. 진짜 애들도 오고. 베를린에서 봐요. 바이바이. I love you. I love you. 진짜 안녕. 바이.